아니 어제 한판 이기고 잘라 그랬는데 트위치로 개털었거든? 근데 이 씨발놈의 레넥톤이 1킬 11데스에서 졌어. 다음판 했다? 근데 우리팀 리븐이 1킬 9데스 했어. 씨발 이거 간신히 이겼어. 개 탁파는 새끼 이렇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. 전염병도 나 씨발?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생활 패턴 꼬여가지고 내일 휴방이니까 내일 푹 쉬고 화요일날 11시에 올게요. 화요일날 11시에 안 오면 500원짜리 콧구멍이 무조건 넣을게요. 찢어서라도. 아니 12시로 하자. 12시 밥은 먹어야지. 12시로 할게. 12시 화요일 2시에 입대한다고? 오쉣 끔찍하다. 나 지금 가면은 2020년? 오쉣. 저는 던파를 좀 오래 했어요. 공이 갈라고 공익내실 다져놔가지고 원래 의무소방 하려 그랬거든? 우리 이모부가 나 가기 전에 너 그냥 동사무소 가서 앉아있는 의미없는 일 하지 말고 의무소방 같은 거 해서 사람도 구하고. 우리 이모부가 형사시거든. 그래서 의무소방 신청했는데 존나 떨어지는 거야. 도저히 못 가겠어. 그래서 이번 연도엔 가야겠다 해가지고 교육청에 넣었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여중으로 떨군 거야 나를. 공익일 때 그건 들었어요. 쌤이라 그러거든 공익한테. 쌤 못생겼는데 목소리 좋다고 밤에 나랑 전화하자고. SNS 하냐고 나한테. 그래서 안 하잖아. 안 한다니까 안 하게 생겼대 씨발인데. 이 지를 어디가 임마! 딸피 됐잖아. 아 짜증나. 아 비전이동. 와우 반듯한 또 슈엣인데? 아니 마드 뭐야 이거 왜 또 해박았어. 뭘 네이지랑 별 차이가 없어. 아아! 이 새끼 연운이랑 수아나 샀어. 존나 역겹네. 나 저게 뭔지 알아. 저거 망했을 때 저렇게 가는 건데. 이거 살짝 그거 이열치열. 역겸에 역을 더한 거죠. 제가 근데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. 내 원딜의 문제점이 뭘까. 일단 너무 나대. 좀 안정적. 이거 원딜이 일단 원딜 1순위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잘 죽어. CS도 놓치고. 아 님도 저 그리고 어제 5초 체스 나이트 1 됐는데. 아, 나이트 1 찍었거든? 근데 더 올리려고 욕심내다가 다시 폰 됐어. 아 존나 빡쳐 진짜. 야 나 모르가나 미드로 버스 탈래. 님들 폰도 미드 모르가나 대회에 썼습니다. 저라고 못 쓸 거 없죠? 폴로가나 갑니다. 버스형 미드는 좀 역하네요. 그냥 원딜 가서 시원하게 캐리하거나 시원하게 싸는 게 나아요. 저기요 그럼 뭐 미드 가서 똥 쌀까요? 그럼 또 넉겹다고 욕 존나 할 거잖아. 주제를 알고 버스형 미드 해서 점수 올리면 되는 거야. 난 니판 치면 다이빙이야. 좆됐어. 아씨 어 미드 설킬 따면 100개 따이면 50개. 아 빡센데? 아 고맙습니다. 오케이. 아 뭐야 따여도 준다고?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제 오른손이 허락하지 않아요. 아 진짜 기분 개더럽네. 나 컸다. 괜찮아 내가 시스터 많아. 젠장 믿고 있었다고? 아 50개 죽을 때마다 50개예요? 아 그래도 그건 아니야. 이거 진짜 일부러 준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거 아! 아 진짜 개빡치네. 아니 이거 진짜 일부러 죽는 거 아니에요. 아니 왜 이렇게 세냐 러블랑. 물음표 왜 죽을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요.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. 어차피 CS는 내가 더 많으니까 괜찮아요.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. 이제 더 죽으면 안 돼. 042는 에바야. 우리 지역번호긴 한데 새끼야 우리 팀 왔다. 지금 깝쳐봐 임마. 딸이 동전 가로로 들어가나요. 아 씨발 이 개새끼 좀 잡아줘요 제발. 아 X같아. 아 존나 빡치네 진짜. 죽여버려. 어! 아니 저기요. 야 씨발 너 그러지마. 아 이 개새끼. 아 이 탑하는 새끼들은 씨발 멘탈이 존나 쓰레긴거야. 사이즈 보니 런할게요님들 소생책이요. 아 진짜 존나 빡치네. 이건 먹어야겠어. 랭가 만 없으니까 내가 먹는 게 맞잖아. 아 근데 진짜 빡겜 하는 건데 좀 억울하네. 할 말이 없어. 아 근데 르블랑 사기잖아요 님들. 제가 지는데 기여를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제 보스에서 킬을 먹은 애쉬의 부진과 랭가의 아이템 팔기 이것 때문이에요. 예. 담배나 피고 올게요. 다이아 4까지만 내려가라. 너 때문에 퀴 돌리기가 무섭다 쓰레기 원딜러야. 좀 그렇네. 이번 달 이제 4월달은 그냥 다이아 2에 있을게요. 일부러 그냥 다이아 1대에서 승급전 돼도 바지를 떨굴게요. MMR 복구할 때까지 안 올라가야 됩니다. 아 레오나 씨발 뭐야 이거? 미친새끼냐 저거? 아 이거 뭐야? 아 진짜 야 뭐야 이거 무협지 나왔냐? 그지같은 거 하네. 아 왜 씨발 아군만 당해.
죽여버려, 죽여버려. 네이스, 네이스. 이거 밀어주세요, 밀어주세요. 헤이, 헤이, 헤이! 아, 알아서 밀어야지. 말 안 해도. 아, 진짜. 이거 다이아 맞아? 야 여기 다이아 맞냐 키키키우스는 뭔데? 아니 탈익이 따갔네. 이거 좀 아다리 안 맞았다. 이거 무협지 왜 나왔어요? 쓰레기인데? 무협지 나온 거 맞아? 무협지 짭에 나온 거 아니야? 아! 왜 먹어 씨발! 왜 먹냐고 개새끼야! 아 존나 화나네 갑자기?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가족이랑 같이 보는데 욕 좀 자제해주세요. 아 그래요? 섹스 섹스 섹스! 아니 뭐야 게임 왜 이래? 아니 야! 이거 진다고 게임을? 아 이게 맞아? 아 씨발 이게 맞네. 아 진짜. 아 내가 너무 던졌다 근데 진짜. 아 진짜 안 걸려 뒤져버리겠네 씨발 X같은 게임. 아 진짜 잠깐 SK 보고 왔는데 다이 255점 실화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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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런 게 어딨어. 힝, 기분 좋아요. 오, 씨, 깜짝이야. 불 써, 불! 아, 왜 플래시 안 써? 아, 씨발, 드레이버 킬 먹었어. 아, 죽됐네, 이거. 이번 찬 KDA 7넘으면 3만원. 아, 쉣. 아, 만원 감사합니다. 아, 라인전 해야 되니까, 예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제발! 그만 끌려. 아이, 개! 아, 너 진짜 왜 그래? 아, 왜 거기서 껄쩍대? 아이고 진짜 뭐하니. 아 리신 진짜 이거 사람 새끼 아니네. 하 뭐 착한 정글러야. 그냥 존나 못하는 정글러인데. 아 진짜 아니 카정을 왜 가. 아 씨발 제라스 보여줘 제발. 하 잡았어. 오우 쉣. 와 존나 세다. 아 나이스 나이스. 아군이 아 왜 차 그걸. 아 진짜 씨발 왜 저러지. 아 쳐먹지마 씨발년아. 게임이 힘들수록 방송이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? 채팅 보니까 팟수들 하니 많네. 트위치 말고 카카오도 챙겨주삼. 아 김승관님 아니 근데 저 다 챙겨요. 내가 뭐 언제 초월했다고. 아 이메리 아 감사합니다. 트위치 그냥 탈세하려고 킨 거 아니냐? 아님 날로? 이게 사실 솔직하게 트위치 동출 왜 하냐면 일단 여러분 알잖아요. 카카오가 사실상 타이타닉이잖아. 이게 기울어졌단 말이야. 언제 침몰할지 몰라. 물론 이제 저가 트위치도 방송 보니까 둘 다 너무 재밌어요. 문화가 너무 좋아서 둘 다 하는 건데. 카카오 망하면 미국이랑 우가우가랑 연다리 걸치겠네. 아니 만약 진짜 카카오 망하면 그냥 트위치만 할 거야. 뭐냐? 전수신 높았던 애인가? 슈퍼계정인가 설마? 진짜 믿고 있었다구. 슈퍼계정이다. 아우 쉣. 아 근데 슈퍼계정도 툴을 많이 하긴 하던데. 안돼! 어디가 씨발. 오늘은 아이고. 방송 늦게까지 하시네요. 사투리 버전 해주세요. 아우 쉣. 잉 기분 좋구만요. 아이 고맙습니다. 아 불러야 돼. 아 감사합니다. 아 베인 변당했네. 아 뭐하지? 아 진짜 족병신 같네. 내가 이거 왜 했을까 씨발. 존나 후회된다 진짜.
나 옛날에 자취할 때 거기 시골이라서 막 편의점 앞에 장수풍뎅이 암컷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수컷 시키고 그 톱밥 통이랑 젤리 사가지고 했다가 걔네가 야행성이라 밤에 졸라 딱딱대거든? 그 뿔로 막 들이받아 플라스틱 통 시끄러워서 베란다에 내놨다 그거 까먹었어요. 일주일 동안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죽었더라고. 그거 남은 젤리 제가 다 먹었어요. 아, 이거 살짝 쓰레기긴 한데. 아, 근데 그 친구 진짜 편의점 앞에 있었으면 밟혀 죽였을 거야, 진짜로. 근데 나 덕분에 좀 오래 살았어. 제가 또 젤리 좋아해가지고. 풍뎅이 먹을, 풍뎅이 주고 나도 하나 먹고 그랬거든. 신과 함께처럼 벌 받는다. 신과 함께 재화 벌 봤었는데. 다음 건 안 봤네. 내가 진짜 여태까지 영화 본 거 중에, 우리나라 영화 중에 진짜 제일 에바였던 게, 아직도 기억나. 학교에서 선생님이 틀어줬는데, 그 칠광구였나? 나 그거 돈 주고 영화관 가서 봤다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. 그냥 갑자기 잘 가다 오토바이를 타더라고, 씨발. 오토바이 타는 장면 아시나요, 님들? 그거 진짜 레전드야. 그 칠광구 본 사람들 알 거야. 오토바이 타는 장면 그게 좋게 진짜 개해봐야, 진짜로. 그게 진짜 존나 웃겨, 그게.